안녕하세요, 아비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렉기타 강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코드 연주하는 거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줄, 2번 줄 가지고 이제 코드 연주를 했었는데, 자,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움직이는 범위가 많더라. 그죠? 왜냐면 기준이 되는 루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모든 코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 많이 움직이니까 연주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타의 포지션이 아래쪽 포지션, 가운데 포지션, 높은 포지션, 그러니까 뭐 로우, 뭐 미들, 하이라고 했을 때 포지션이 로우 포지션과 하이 포지션은 그 소리의 소리가 달라요. 사운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런 소리와 요런 느낌의 소리와 이런 느낌의 소리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여기는 약간 낮은 느낌이고, 여기는 너무 높은 느낌이잖아요, 음의 소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 안정된 코드 연주 같은 느낌이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연주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레인지를 정해놓고 연주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었죠? 코드 톤을 배웠었죠. 메이저 코드 톤을 외웠어요. 메이저 코드 톤을 외우고 메이저 코드 톤에서 3도가 내려가면 마이너 코드 톤이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았고, 자, 오늘은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메이저 코드 톤과 마이너 코드 톤을 비교해보니까, 1도하고 5도는 메이저, 마이너 구분이 있던가요? 구분이 없었죠. 똑같았죠. 메이저나 마이너나 1도하고 5도는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렇다면 1도하고 5도만 치면, 1도하고 5도만 치면 메이저, 마이너 어떤 코드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연주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예, 메이저 코드도 예를 들어서 C 코드도 도하고 솔만 치면 되는 거고. 그죠? C 마이너 코드도 도하고 솔만 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메이저, 마이너 구분 없이 1도와 5도 칠 때는 그냥 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자 C 코드 이렇게 잡았어요. 도미 이렇게 잡았어요. 자, D 코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거는 지금 3번 줄을 기준으로 3번 줄에 루트가 오는 것을 가정하고 코드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줄에 도가 여기 있으니까 도미 이렇게 잡은 거고, 3번 줄에 레가 여기 있으니까 D 코드 나올 때레 파샵 이렇게 잡은 거고, 그죠? 미가 나오 그러니까 E 코드가 나오면 3번 줄에 루트가 오니까 미가 여기 있으니까 미 솔샵을 잡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번 줄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요 코드 폼은. 자, 그런데 이번에는 2번 줄이 루트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2번 줄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여기부터예요. 2번 줄의 도는 여기예요. 1프렛, 도, 레는 여기, 미, 파, 미파는 반음이죠. 솔, 라, 시, 도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2번 줄의 음계예요. 자,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3번 줄의 음계를 외웠었고,
이번에는 2번 줄의 음기를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우셨다고 치고, 이제 항상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C 코드면, 자, C 코드는 도하고 미하고 솔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 도 잡았어요. 여기가 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미나 솔이 있나요? 미는 못 잡아요. 왜냐면 3번 줄의 미는 어디였어요? 도레 미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거랑 여거랑 어떻게 같이 잡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3번 줄에 여기 솔이 있어요, 솔. 물론 개방현이지만 솔이 있어요. 도하고 솔. 그럼 요게 1도와 5도예요. 자, 1도와 5도는 메이저 마이너 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C 코드도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 C 마이너도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요게 C 코드예요. C 코드이자 C 마이너 코드죠. 1도, 5도. 자, 그러면 D 코드. D 코드도 그대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레, 여기가 레, D 코드의 1도, 여기가 5도예요. 레, 파샵, 라. 1도, 5도. 요것도 D 코드나 D 마이너 코드나 똑같은 폼인 거죠. 자, 그러면 E 코드는 뭘까요? E 코드? 그대로 또 미로 와요, 미. 미에서 미, 솔, 샵, 시. 1도, 5도. 이게 E 코드이자 E 마이너 코드. 이런 식이에요. 자, 모양 똑같죠? 지금. 예, C 코드, D 코드, E 코드. 그러면 F 코드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겠죠? G 코드는 요거 솔, 시, 레. A 코드 라도 미 이런 식이에요. 그죠?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3번 줄의 루트가 오는 그 폼과 오늘 우리가 지금 했던 2번 줄의 루트가 오는 그 폼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C 코드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E 마이너 코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C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E 마이너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미, 솔, 시. 그죠? 아까 C 코드는 3번 줄에 루트가 오는 폼이었고, 지금 E 마이너 코드는 2번 줄에 루트가 오는 폼인 거예요. 자, 요게 헷갈립니다. 지금부터. 이게 두 가지를 멀티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번 줄에 루트가 오는 폼과 2번 줄에 루트가 오는 폼을 같이 연상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엄청 어렵다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요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멀티로 막 생각하면서 이걸 연주하려면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C 코드, D 코드, E 마이너가 나오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E 마이너, F, G 마이너가 나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C 코드, D 코드, E 코드, F 코드, G 코드 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를 안 해요. 그죠? 요걸로 연주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좀 정해 놓으면 좋아요. 자, C는 이렇게 잡기로 하고 정하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D는 이렇게 잡기로 하자 정하는 거예요. E는 이렇게, F 이렇게, G는 이렇게,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아까 C가 여기였잖아요. 이렇게 B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B, C,
D, E, F, G. 다 여기서 움직였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A만 조금 더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요것도 이제 충분히 연습했다고 치고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그럼 둘, 셋, 넷. 마이너, A 마이너, D, G, A. 자, 요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요 코드 연주가 3번 줄, 2번 줄 코드 연주예요. 네, 3번 줄, 2번 줄 가지고 코드 연주할 때는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연주하시면 일렉 기타로 코드 연주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